안 보셨다면 꼭 봐야 하고 봤다고 해도 다시 보고 싶은 그 장면 소문난 60초 시간입니다. 리얼 낚시 버라이어티 채널 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 어부가 시즌 3를 시작했습니다. 첫 회부터 멤버들이 붕어 잡기 대결을 펼쳤는데요. 12시간의 기다림 끝에 붕어를 잡을 뻔한 이수근의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목숨 담보 판타지 로맨스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에서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박보영 앞에 자신을 멸망이라고 소개하는 남자 서인국이 나타났는데요. 의문의 남자 서인국에게 건넨 박보영의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TV를 더 재밌게 TV픽! 리얼 낚시 버라이어티 채널 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시즌 3. 첫 번째 1회 낚시는 자유 낚시입니다. 네? 자유 낚시 뭐야? 뭐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가고 싶은데 가는 거야 그러면? 전국 어디라도 다 가셔가지고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상 어종만 잡으면 됩니다. 붕어입니다. 도시어부 시즌 3 대망의 첫 미션은 붕어 잡기 대결. 저희가 도시어부를 3년 넘게 했는데 사자는 하나 있어야겠다. 다짜 붕어를 누구라도 한 명으로 잡으시면 전원 배지를 드리겠습니다. 사자는 고기도 아니야 요새. 예? 사자가 고기도 쟤들 다니는 애들은 시작됐어. 또 시작했다. 자, 도시어부가 시작됐습니다. 허세장렬 이것이 바로 도시어부의 찐 매력. 선도팀은 구피디가 맡을 거고 영주팀은 제가 맡을 거예요. 그래서 사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태프도 같이 퇴근하겠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럼 또 부담 주네. 와. 그럼 아니 일요일까지 또 해고 싶은 사람은 또 애매하고. 아, 그럼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겠어. 두 팀으로 나눠 낚시터로 떠납니다. 시즌 3가 고요하게 시작하는데. 아 오랜만에 급발진 듣는다. 아무리 기다려도 붕어 소식은 들리지 않는데요. 9시 반 식사입니다. 예, 메뉴가 뭡니까? 돼지국밥. 아침에 돼지국밥. 점심에 LA 갈비. 저녁에 안동찜닭. 찜닭. 와우. 그리고 내일 아침은요? 저녁에 퇴근해야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도 마냥 헤맑은 경규팀. 그렇게 무입질 상태로 12시간이나 경고하는데요. 고요하기만한 낚시터. 그때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이수근의 낚싯대에 도착한 물고기 시그널. 재빨리 건져 올려보는데요. 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질에 한껏 들뜹니다. 오, 야 이거 붕어 아니야? 아 재밌다. 이야 이 손맛 좋네. 와 저 크기 봐라. 과연 모두가 바라는 대로 오늘의 주인공 붕어가 맞을까요? 크다 블루길. 야. 하지만 결과는 붕어 대신 블루길. 에이 잡어만 낚았네요. 지금부터 소문난 60초가 시작됩니다. 넌 왜 이렇게 커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니? 드론! 도전붕어! 28!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멀리서! 형, 그거는 방생 아니고 여기다 뒤에다 던지면 돼요. 왜? 이거 유해어종이라. 그거는 버려야 돼. 살려주면 안 돼. 그렇지. 멤버들을 빵 터뜨린 인간, 이수근의 한마디는 인간, 무엇일까요? 이건 공포스러운 낚시인데 처음 해본다, 진짜. 역대급 위기를 맞은 덕화팀의 고군분투기도 BTV에서 확인하세요. 진짜 누구? 목숨 담보 판타지 로맨스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수술하면 1년 삽니다. 안 하면 3-4개월 정도. 그 1년도 정상적으로는 살 수 없을 겁니다. 편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 인지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조직 검사 자체도 위험할 수 있고. 위험해요? 네. 죽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동경. 이 창창한 나이에 살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 착잡한 마음을 술로 달래봅니다. 동경의 속상한 마음도 알지 못하고 밤하늘엔 아름다운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술김에 소원이나 하나 빌어봅시다. 세상 다 망해라! 다 멸망해버려! 멸망시켜줘! 에라이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분노 어린 소원을 빌어본 그 순간 조금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제발 로또 맞게 해주세요. 40kg만 빠지게 해주세요. 제발. 세상 다 망해라! 가족들이랑 잘 살게 해주세요. 다 멸망해버려! 멸망시켜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동경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들은 의문의 남자. 도대체 정체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소원에서 술 냄새가 좀 나네. 한편 막걸리 병나발 불더니 거하게 취해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동경. 그때 난데없이 초인종이 울리고 동경은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오밤중 난데없는 손님 때문에 예기치 못한 부상까지 당하자 짜증을 넘어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솟습니다. 아, 뭐야,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이 새벽에 대체 누가 찾아온 건가 싶은데요. 귀찮아 죽겠지만 어찌됐든 불청객 맞으러 나가봅니다. 자꾸 배를 울려대는 주인공이 누군지 어디 한번 확인해보는데 요럴라이, 웬 스위스 풍경? 뭐지? 취해서 헛걸 본 건가? 다시 한번 볼까? 이게 웬걸? 이번엔 이탈리아가 보입니다. 아닌 밤중에 완전 기절초풍을 노릇. 당황스러운 마음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는데 그녀를 맞이하는 의문의 남자? 안녕. 생전 처음 본 남자가 동경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데요. 장난 좀 쳐봤어. 빨리 문 열라고. 에? 스위스 보였다가 이탈리아 보였다가 그런 거. 이 생뚱맞은 상황은 뭐지? 여기는 뭐해? 불러서 왔는데. 에? 제가요? 어? 부르던데, 네가? 누구신데요, 그쪽이? 멸망. 자신이 멸망이라고 소개하더니 다짜고짜 집안에 들이닥칩니다. 아니, 저기요! 제 집인데 편안하게 소파를 차지하는 의문의 남자. 왜? 앉아. 여기 제 집인데요? 그래, 개념치 말고. 그를 신고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져버립니다. 이 상황이 어리둥절한 동경.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금방 끝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면. 에? 몰려. 세상 멸망시켜달라며. 가만 보자, 그 말은 아깐 내가 멸망시켜줘. 아까부터 듣고 있었어? 우리 집을 알고 있었어? 우리 집 주변을 막 서성거렸어? 안 그랬어. 나 바빠. 수상한 남자를 피해 어떻게든 후다닥 빠져나가려 해보지만 자동으로 문이 잠겨버린 사태 발생.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너 누구야? 원하는 게 뭐야? 이럴 시간 없어. 너 곧 죽잖아. 아니, 그건 또 어떻게 알아? 태연한 표정으로 달력을 가리키는 의문의 남자. 그랬더니 뾰로롱 자동으로 표식. 정확히 100일 후에. 지금부터 소문난 60초가 시작됩니다. 죽는 날짜까지 정확히 알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인데요. 저기 그 혹시 의문의 남자에게 건넨 동경의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지금 PTV에서 확인하세요.